자, 성리학의 절대화래요. 절대화라는 건 뭘까? 성리학이 절대화됐대. 무슨 의미일까? 성리학이, 예, 진리가 되셨습니다. 너희들 일상생활에서 진리라는 표현 자주 쓰니? 잘 안 쓰지요? 사실 이 진리라는 이런 단어는 요즘에는 왠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아,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뭐 이전엔 좋은 의미로 사용됐지만 요즘에 좀 비꼬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진리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성리학의 절대화라는 건 뭐냐? 성리학만이 진리다. 성리학만이 옳은 말이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준을 이렇게 맞춥니다. 자, 성리학도 일종의 학문인데요. 학문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학문은 왜 필요하니? 이 세상이 어떻게 해야지 잘 돌아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럴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이런 학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그 기준 역할을 하고 있지요. 성리학적으로 옳은 일이다. 좋은 일입니다. 성리학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성리학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조선인데, 자, 문제는 그게 절대화된다라는 겁니다. 절대화된다라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의미가 가장 커요. 자, 사회는 변하죠? 그런데 학문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어느 시점에는 그 시대에 정확히 맞아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조선 후기처럼 굉장히 사회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학문이 그 시대에 맞춰서 바뀌지 않는다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시대에 뒤떨어진 학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바뀌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유는,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이유는, 그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뭔가를 놓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마도 누굴까? 양반들이겠죠. 자, 그래서 성리학도 사실은 일종의 학문의 하나였죠. 유학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 다시 유학이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번에 유학의 역사였을 때 한번 설명했던 얘기입니다. 유학이란 무엇과 무엇, 공자님과 맹자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 공자님과 맹자님이 남기신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석을 하면서, 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훈고학이라는 분야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훈고학, 이건 아니다, 우리 새롭게 공자님과 맹자님의 말씀을 해석해보자 라고 하면서 주자라고 불린 아저씨가 만들었던 것이 뭐가 된다? 주자학 또는 성리학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외에 또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 명나라 때, 아니다, 성리학은 잘못됐다, 이제 뭔가 우리는 새롭게 다른 것들을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실천을 강조시하면서 양명학이라는 분야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체,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이 모두는 유학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비유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을 예를 들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뭐가 있다? 성경이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던 종교가 뭐가 나왔다? 제일 처음에 일명 천주교, 쉽게 얘기하면 성당이 나왔고요. 그런데 유럽에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시 해석했었죠. 그래서 만들어진 종교가 개신교, 교회 되시겠습니다. 이런 관계들이 있죠. 이 관계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서로 이제 출처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맹자님 말씀을 기본으로 하는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이 몽땅 다 유학이듯이, 성경을 기본으로 한 이 모든 종교는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 크리스트교. 우리나라식으로는 기독교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의 범위 다 유학 안에 들어간다. 성리학도 유학이고 훈고학도 유학이고 양명학도 유학이다라는 얘기, 유학의 역사 설명하면서 잠깐 설명했었던 부분입니다. 잊어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시, 나는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신 게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성경을 갖다가 독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바로 나오죠? 이거는 사이비 내지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누구 기준으로?
이분들 기준이죠. 이분들 기준으로 해서 기존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은 사이비 이단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리학이 절대화됐대요. 그렇다면은 그건 누구의 입장이 되는 거니? 이 성리학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른 해석들 또는 양명학도 아닌 또 다른 새로운 해석이 나타난다면은 얘네들은 몽땅 다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이단 사이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이야기하는 성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문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놈들은 잘못된 놈이야 죽여버려야 돼 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조선시대 후기 성리학이 절대화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화됐을 때 단점도 하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가 단점일까? 사회를 반영하지 못한다. 사실 조선시대 후기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뭘로 의해서는? 성리학에 의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리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찾거나 아니면은 아예 유학까지도 슬슬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실학이라고 하는 분야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학이라는 명칭답게 실제 생활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실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발달하게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심을 두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전체 얘기들 배경 지식은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책에서 이제 내용들 좀 더 보겠습니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서인들 명분론에 입각한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 강화합니다. 명분론 기억나시죠? 차별적인 요소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서인 가운데서도 송시열과 같은 노론, 주자의 학설을 절대적 가치로 내세우면서 성리학을 절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뭘 하려고 했는가? 조선 후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난 사회적 경제적 변화, 이런 것들을 억압하고 양반 중심의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강화하려는 것이 성리학 절대화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노론이 누구의 학풍을 계승했는지 기억나세요? 조선시대 성리학자들 한 5명 얘기해 준 적 있죠. 일단 집회에 계신 두 분. 이황, 이이, 그리고 그 외에도 조식이라든지 서경덕이라든지 성원이라는 다섯 분 제가 설명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서 각각의 제자들이 네 개의 붕당을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노론은 누구의 학문을 계승했던 사람들인지 기억나세요? 노론은 누구의 학문을 계승했을까? 이이의 학문을 계승했었던 사람들이 노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이 아저씨 학문의 성격을 뭐라고 그때 필기해 놓으셨냐? 현실적이면서 개혁적이다라고 했어요. 현실적이면서 개혁적인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돼 있니? 절대화돼 있다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개혁 안 한다. 현실 따위 모른다. 우린 이대로 그냥 가겠다라는 의미. 그래서 학문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제 개혁적인 성격을 가졌던 이이의 제자들이 지금 와서는 어떻게 돼 있다? 완전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어 있다.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세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도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학문적인 이유 때문일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일까? 정치적인 이유겠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긴 합니다. 성리학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성리학은 답이 없다. 그래서 윤유랑 박세당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육경과 제자백과 등 원시 유학에서 찾으려고 노력했다라고 합니다. 육경은요, 공자님과 맹자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주요 경전 육경이고요. 즉 공자님과 맹자님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독자적인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자백과 공자님 맹자님만 있는 거 아니다. 같은 시대에 다른 분들이 있었다. 뭐 예를 들면 노자라든지 장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묵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자라든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 쪽에서 뭔가 진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움직임들 되겠습니다. 원시 유학이라는 건 초기 유학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된다? 노론에 의해서 사문난적으로 몰립니다. 주자의 해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해서 공자님의 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조선의 성리학은 더욱더 경직되고 절대화되게 됩니다. 마침 이제 신유학이 성리학이라면 신신유학, 양명학도 이 시기에 들어옵니다마는 구체적인 현실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 반영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것 실학입니다. 자, 실학의 개론은 일단 책에서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실학이란 무엇인가? 성리학은 조선의 지배 이념이었지만 조선 후기 사회 변동으로 나타난 모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에 실증적인 연구 방법,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현실 사회의 문제를 탐구해서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학이 등장합니다. 초기 실학자들 세 분 나오네요. 이수광, 김유욱, 한백겸 등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수광이라는 아저씨는 지복유설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고, 김유욱 아저씨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그 법,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 하게 되면서 실학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학은 세 가지 분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농업 중심의 개혁론. 농업이 잘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농업으론 부족하다.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국학연구. 왜 우리는 학문연구 한다면서 중국의 성리학만 파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것들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 지리, 그리고 언어에 집중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분야를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학자들의 목표 나오죠? 민생안정과 부국강병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개혁하고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국학연구까지 세 가지 분야를 오늘 볼 예정입니다. 입니다. 자, 첫 번째 농업 중심의 개혁론인데요. 실학자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뭐가 된다? 민생 안정과 그리고 이제 부국강병이에요. 자, 백성들이 힘들게 산 사람들이 많다는 게 사회적 모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민생을 안정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대부분은 왜 못 사는가? 일단 첫 번째, 백성들은 대부분 농민이다라는 거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왜 못 살고 있는가? 농민들이 못 살고 있는 이유는 농민들이 대부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산다?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도 발전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게 사는 거는 소작농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심히 만든 것들, 생산한 것들의 절반 정도를 지주한테 뺏기기 때문에 농민들이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소작농을 줄이면 되죠? 즉 농민한테 땅 주면 됩니다. 목표는 농민에게 토지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나옵니다. 반계 유형원 선생,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 세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이야기하면서 공통적으로 농민에게 땅을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주장도 합니다만은 이 세 분의 이야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어떻게 나눠주는가 그 이론 쪽에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유형원 아저씨는요 균전론이라는 얘기를 해요. 균전론, 땅 어떻게 주자는 얘기일까? 균등하게 주자는 얘기 같죠? 사실 가장 균등하지 않은 이론입니다. 자, 반전의 매력이 있는 이론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신분에 따른 분배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림은 이쪽에다 그릴게요. 네모가 땅이 있다. 균전론 어떻게 주느냐. 양반들은 많이 줍니다. 그리고 중인들은 그거보다 좀 더 조금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비율이 이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상민들은 그거보다 더 똑같이 줍니다. 더 적게 줍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나눠주자는 게 균전론이에요. 그렇다면은 뭔가 의심이 들죠. 이 아저씨는 농민한테 토지를 지급해야 된다면서 왜 양반한테 땅을 주고 있을까? 자기가 양반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본인의 이득보다도 이런 개혁안들은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누가 반대할까?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양반의 뭔가 기득권을 좀 존중해주는 방향의 개혁안이 균전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론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 양반들 기존의 지주들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점점 과격해집니다. 자, 정약용 아저씨까지 가게 되면 빨갱이란 소리가 나올지도 몰라요. 자, 이익 아저씨 보겠습니다. 이익 아저씨는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을 하십니다. 좀 남는 땅이다 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저씨에게 핵심은 뭐냐? 매매가 불가능한
영업전이란 땅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업전으로 지급한 땅은 매매가 불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매매 가능합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대충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땅의 어느 정도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균등 분배합니다. 이게 영업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땅은요, 매매 가능한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좀 절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영업전의 의미는 뭘까? 최소 생계비입니다. 최소한의 땅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걸 팔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들. 농민들이 땅을 보통 팔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빚져서 그렇죠. 강제로 이제 빚지다 보니까 거의 뺏기다시피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이 농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매 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 생계를 보장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균전론에서 이제 양반들의 이익을 저렇게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돈 있는 양반들 뭐하란 얘기? 매매 가능한 땅 사서 그거 이제 빌려주고서 소장료 받아서 먹고 살란 얘기겠지요. 어느 정도 이제 지배층들을 좀 감안하고 있는 개혁안 역시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정약용 아저씨는 달라요. 자, 이 아저씨는 처음에 여전론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여전론, 공동소유 그리고 노동량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아? 찬이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면 될 것 같아? 공동소유에다가 노동량에 따른 분배래. 여기다 줄 어떻게 그으면 될까? 안 그는 게 답이죠. 공동소유입니다. 마을이 그냥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자, 사실상 공산주의 협동농장이랑 비슷합니다. 북한에서 하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공동생산, 땅은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리고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거의 공산주의식의 개혁입니다. 당연히 누가? 지배층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겠죠. 왜? 지배층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지배층들은 일하지 않으면 가져가는 것조차 없겠죠. 이전에 양반 지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개혁안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아저씨는 얘기를 하나 더 해요. 하나 더한 거는 뭐였냐? 정전제를 갖다가 시대에 맞게 조금 바꿔서 실시할 것을 주장을 합니다. 정전제는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한번 들어본 얘기예요. 자, 정전제의 특징은 뭐냐? 예전에 중국의 주나라에서 실시한 제도입니다. 자, 주나라 언제 나라인지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전 나라입니다. 춘추전국 시대 이전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주나라라는 존재는 뭐냐? 공자님과 맹자님이 열심히 칭찬하셨던 나라예요. 아, 이 나라야말로 최고의 나라였다. 사람들의 낙원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도의 내용은 뭐냐? 통일신라 때 정전지급했다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땅을 갖다가 우물정자로 갈라가지고 나눠줬다라고 해서 정전제라고도 하고, 그리고 정남들, 성인 남성한테 지급했다라고 해서 정전제라고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신분에 관계없이 성인 남성들한테 똑같이 땅 지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달라진 게 없지 여기다 줄만 그은 거예요. 신분 차별 없이 땅을 똑같이 분배한다, 신분 차별 없이 모두 다 일하게 한다, 똑같은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상 똑같은데 왜 설득력을 가지느냐? 요거 때문이지요. 야, 제도 봐라. 이거 너희들이, 양반들이,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상적인 나라라고 얘기하던 중국 주나라에서 실시했었던 제도다. 이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실시하자. 성리학자들한테 뭔가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바꿔서 얘기한 거지 여전히 신분 차별 없는 과격한 개혁이면 틀림이 없는 것이 정약용 아저씨의 개혁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농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토지 소유에 관련된 이론들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오늘 수업 시간의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학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학자들의 이론들을 구분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오늘의 수업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보시죠. 일단 줄 치시는 동안 전 칠판을 정리 좀 할게요. 찬이야, 잘했어. 너라면 대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러니까 공부 좀 해, 이 새끼야.
하나를 빼먹었구나. 자, 추가 설명 조금 할게요. 그리고 이 학자들 외우실 때요, 가능하면 호까지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유형원이라고 외우지 말고 반개 유형원이라고 기억하시고, 우리 이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호 이익이라고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 시대에 워낙 새로운 학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과사전 유의 책들을 써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형원 아저씨도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게? 반개수록이고요. 반개수록은 너희 잘 알더라. 그리고 이익 아저씨는 뭘 썼을까? 성호사서를 씁니다. 그리고 정약용 아저씨는 백과사전 쓰던 책을 갖다가 한 권씩 쓰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 걸쳐서 책을 다 따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쓰신 책이 무려 500여 권 됩니다.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실 귀한 같아요. 정조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조가 굉장히 사랑했었던 신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원화성의 건설을 이제 중요한 책임을 맡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도정치 시기 온 다음에 천주교 신자라는 이유로 이제 귀한 갑니다. 그래서 전라도 자산초당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귀향 가서 한 20년 동안 집에 갇혀가지고 유배 생활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서 할 일이 없어요. 열심히 책을 쓰셨습니다. 한 20년 동안 500권 쓰셨어요. 그래서 뭐 목민심서라는 책도 유명하고, 심지어 뭐 의학 관련된 책도 있고, 온갖 분야에 걸쳐서 다 책을 쓰셨습니다. 사실 말이 500권이지 1년당 그럼 몇 권씩? 25권씩. 한 달에 한두 권씩 책을 쓰신 거죠. 엄청나게 많은 책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양대 천재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그 중에 하나 정약용 아저씨고요. 그다음에 정도전을 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호를 기려서 서울시에서는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산콜센터라는 걸 만들기도 해요. 그 다산콜센터라는 이름이 정약용 선생 호 다산에서 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볼게요. 자, 일단 목표 보겠습니다. 상공업 중심입니다. 농업만으로는 힘들다.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농업 외에도 우리의 목표는 상공업을 발전시키자. 그리고 특히 그 과정에서 기술혁신도 해야 된다. 기술혁신을 통해서 상공업 발달을 이루자. 이게 이쪽의 주요 이야기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아까 얘기했었던 농업 중심의 개혁론보다 조금 늦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목표 상공업 발전과 기술혁신입니다. 그리고 유수원이라는 아저씨가 이쪽에서 가장 선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과 전문화를 주장을 합니다. 상공업이 발전돼야 되는데 조선시대에는 차별이 있죠. 직업에 따라서. 그래서 직업 서열이 이거죠. 산업공상입니다. 선비가 제일 위, 그 다음에 이제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다. 이런 식으로 수공업자와 상인들을 차별하다 보니까 상공업 자체가 발전하기 힘들다. 그래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하지 말자, 평등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이 이분입니다. 자, 그리고 홍대용 아저씨 가게 되면은요, 이 아저씨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폐륜화입니다. 집안 입장에서 보면 폐륜화예요. 자,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아저씨 집안 좁습니다. 명문 집안, 노론 집안 출신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일찍부터 밀어줬고, 야, 너 이제 젊은 나이에 청나라도 갔다 오고, 견문도 좀 넓혀서 집안 계속 이끌어 나가야지! 라고 해서 유학을 보냈더니, 청나라 가서 나쁜 것만 배워왔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기도 했었는데, 가서 나쁜 걸 뭘 배워왔느냐.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본격적인 폐륜 발언, 집안 팔아먹는 발언이 나옵니다. 문벌 철폐. 자기 집안이 문벌의 최고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집안에도 불구하고 문벌 철폐를 외칩니다. 어떻게 보면 폐륜이고요. 어떻게 보면 용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리학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리학 따위는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집안의 흐름과 전혀 반대 얘기를 해요. 명문 집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륜이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용자스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 문벌철폐라는 게 표현이 좀 여러분들 애매할 텐데요. 요 얘기나 문벌철폐나 아니면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이나 이거 말을 좀 돌려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다른 목표는 실제 목표는 뭐냐? 사실상 신분제 폐지예요. 사실상 신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라든지 문벌철폐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이론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홍대용 아저씨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지전설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들어본 적 없지 지전설. 사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뭐하자는 얘기, 뭐한다는 얘기일까 지전설. 지 땅지자 땅이 전 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과학 시간에 지동설이라고 들으셨죠? 근데 이 아저씨는 지전설을 주장을 해요. 자, 그래서 지동설은 뭐가 다르냐? 이거는 지구가 돌고 있는 두 가지, 공전과 자전, 이 두 가지를 몽땅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지전설은, 자전은 얘기하는데, 공전은 얘기 안 해요, 이 아저씨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지전설이란 독특한 명칭을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전설이란 표현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홍대용 관련 외에는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대용 아저씨를 특정하는 이유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지전설입니다. 사실 조선시대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이 두 사람 정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한 분은 거의 묻힙니다. 심지어 홍대용보다 먼저 지전설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묻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땐 지전설 나오면 그냥 홍대용 바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구가 돈대요. 앞길이 구만리 같다라고 얘기하지. 이때 홍대용 아저씨가 지구둘레가 구만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10만리면은 딱 한 4만 키로 되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자, 그다음 박지원 아저씨 보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숙제 내줬죠. 허생전 읽어라. 허생전에 이 아저씨 생각이 다 들어있습니다. 허생전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허생전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허생전 속에서 돈 어떻게 벌었니? 매점매석해서 돈 벌었지요. 그때 동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책에 읽어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기타 등등 교통이 불편해서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통이 제대로 안 되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점매석이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볼 수 있는 내용들, 수레라든지 선박의 이용과 그리고 이제 물건의 흐름, 유통을 강조합니다. 상업발전을 위해선 이게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허생전에서 허생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도적대 모았고 무인도로 들어가죠. 무인도에서 뭐하니? 농사짓죠. 농업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 정말 많이 쓰셨죠? 그래서 청나라 갔다 오면서 열하일기라는 걸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허생전 외에도 뭐 양반전이라든지 호질 같은 것들, 본인이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양반을 지금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한문 소설들을 많이 썼던 아저씨가 박지원입니다. 한문 소설들 썼어요. 자, 그리고 박재가 아저씨 갑니다. 이분은 쉽게 설명합시다. 박지원 제자입니다. 그럼 제자와 스승 얘기가 비슷할까 다를까? 비슷하겠죠? 이 얘기 그대로 합니다. 수레와 선박의 이용, 유통 강조하는데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플러스 알파는 뭐냐? 이 아저씨는 소비를 강조해요. 조선이란 나라는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안 쓴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도 팔리지 않는다. 사람들 물건 쓰는 걸 죄악스럽게 여기지 마라. 물건 좀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에 비유를 하냐면요. 우물에 비유해요. 우물에 물이 많습니다. 물 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깝다고. 물이 썩어버리거나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우물을 계속 쓰면은 물이 계속 다시 채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듯이 물건도 계속 써줘야지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이제 물건 흐름이 돌아간다. 상공업이 발전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 테마는 소비와 우물 되시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대표적인 서울 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네 분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어들 아시겠죠? 근데 사실 여기서 유수원 아저씨 있죠? 시험 문제 내기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쪽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의 거의 선구자다 보니까 유수원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말만 조금 바꿨을 뿐이지 나머지 세 사람이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유수원 아저씨는 시험 문제에서 뭔가 특징적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공무원 시험 정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아래 세 사람,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아저씨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셨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175페이지에서 한번 테스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분의 이론이, 이 세 분의 이론 중에서 두 명이 자료로 소개가 돼 있고요. 자료를 읽어본 다음에 아, 이게 누구의 이론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다면은 구분 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하면은요, 이분들한테는 추가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북학파라고 합니다.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 북학파라고도 표현합니다. 청나라를 배우자, 청나라에 들어온 서양 과학기술을 배우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이죠. 자, 줄마저 치고 마무리 짓고 끝낼게요. 자, 과학 그 위쪽에 상공업 부분은 생략하고요. 아래 국학연구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역사지리 언어 등 국학연구합니다. 역사학자들 여러 나오고 책 여러 개 나오는데 최소한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유두공 발해고라는 책을 씁니다. 버려졌던 발해 역사 우리나라 역사다라고 이제 다시 조명받기 시작한 게 이 아저씨부터이기 때문에 발해 얘기 나올 때마다 꼭 언급되는 아저씨 유두공입니다. 이미 앞쪽에 발해에서도 한번 이 아저씨 이름 나온 적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갖고 싶다면 안정복의 동사 강목 정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리에 대한 것들 이중환의 택리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알고 계시죠? 조선시대 후기 이런 흐름을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말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지면서 뭐 신경준의 훈민정음은의 유해 언문지 같은 것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쪽 실학의 성격과 의의, 우리 것에 관심을 가진 민족적 성격을 띕니다. 그리고 토지제의 개혁, 농업중심개혁론, 상공업지능, 상공업중심의 개혁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모순을 개혁하려는 근대지향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학파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들의 주장은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으로 계승 발전됩니다. 그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박지원 아저씨 손자기도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분들 대부분 정권에서 밀려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개혁안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이런 아쉬움도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마무리 짓겠습니다.